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경기 북부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글자를 만드는 형형색색 분수대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액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 거치대는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췄습니다. 냉난방뿐 아니라 공기 정화, 가습기의 기능까지 있는 공기 조화기, 내구성이 강하고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작년에 240% 정도 매출 신장도 됐고요. 홍보 효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규모도 더 많아졌고, 오시는 분들도 좀 작년에 비해서 이제 많으신 것 같아서, 홍보 효과라든지 판로 개척에는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알찬 중소기업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20번째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소개하고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된 박람회입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아세안 31개국 100여 명의 바이어들도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Yeah, it's very good. I just came from China. I was at an expo in China, and I think some of the products here are and the layout and the setup is better. 올해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의 전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 박람회에는 총 440개 업체가 참가했고 900개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77개의 도내 중소기업도 경기도의 지원으로 자리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뿐 아니라 특허 기술을 받은 제품, 벤처기업 상품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조달청과 계속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이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 나라장터 엑스포가 확장되고 또 여기 참여하는 기업이 더 많은 수출 성과 또 국내 조달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조달청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300여 개사가 참여했고 3,5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